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발 빠른 정보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육감 투자라고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을 하고 왔는데,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사칭하는 건이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TV에 뭐 그런 전문가들을 사칭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불법 영업의 피해를 받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일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가입 문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로 연락을 직접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니케이는 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뭐 아시아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던 것은 결국에는 제조업 지수에 대한 개선이었거든요.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번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반등이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현재 9월 1일부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를 했지만,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두라든지 원유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서로가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뭔가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차트부터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좀 켜놨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해외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그만큼 속인 부분은 없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요한 자리가 26,400포인트라고 했었는데요. 고기 포인트를 금요일 날갭 상승을 출발해서 장중에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턱을 걸어놓는 이 26,400포인트를 뭐랄까요?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더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넘어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더 이런 박스권 안에 갇힌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부분 자체가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시에는 여기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일 금요일날 있었던 요 봉은 일시적인 움직임에서의 추세 이탈 봉이라, 위로 이탈이 되는 돌파 봉이라고 보고 다시 갇힐 여지가 저는 높다, 막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주봉상에서는 여전히 갇혀져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저는 좀 더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냉정해 봤을 때 뭔가 좋아진 건 없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관세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9월 17일에서 18일 이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때까지 어느 정도는 시장이 뭐랄까요? 조금 횡보를 하거나 또는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돌파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갇혀져 있는 자리로 이동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중국도 그런 이슈 말고 다른 여타를 붙였다는 거죠. 바로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고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뉴스를 붙이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박스권에 다시 한 번 더 갇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이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강세는 기관 장세다 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도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0.07% 소폭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은 1.5%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뭐 보합에 대한 움직임이었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수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가 조금 강세를 비교적 보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도 물론 시장에서 일조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형주가 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1245억에 대해서 매도를 일단은 보였고요. 거기에 금융투자라든지 또는 지금 연기금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 그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소폭 매도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은 코스피에서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어디를 매도를 했느냐. 자, 전기전자 및 제조업에 대해서 매도를 크게 보였거든요. 이 말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을 조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 연기금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투신만 보더라도 지금 전기전자 또는 대형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전기전자가 오늘 상승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연기금도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했지만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 지금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기관이 아무리 사더라도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지수는 올라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IT 뭐 이런 거 통신 장비가 뜨는데 결국엔 IT 및 5G 관련주들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을 상당 부분 받았고 거기에 투신이 지금 오늘 매수를 했던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나타냈지만 안에 내용은 반도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던 것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오락 문화 업종에 대해서 지금 뭐 양현석 사태, 양현석 씨가 지금 검찰 소환 조사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엔터주 관련해서는 꾸준한 이런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형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고요. 중소형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조금 가벼운 종목군들, 가벼운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개인에 의해서 단발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에 대한 특징을 보더라도 개인에 대한 수급은 단발적이거든요.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때가 잘 없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연속적인 상승, 결국 연속적인 상승이라는 얘기가 추세적 상승이죠.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러면 뭐가 올랐느냐? 그럼 여기 중소형주가 올랐죠. 중소형주가 올랐기 때문에 기관 장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으로는 맞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하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일단 기관이 이끄는 5G. 재료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금요일날 5G를 분석을 하면서 5G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시장에도 또 곧장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G 관련지를 오늘 같이 보시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거기에서 뭐 RFHIC 그리고 KMW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요. 안에 내용 우리가 5G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놓은 표를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전에 유튜브로 제가 1월 달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근데 그런 내용이 요 내용이었는데 자 일단은 5G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죠.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요 내용을 똑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작년 12월 1일 날 B2B 뭡니까 이건 기업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죠. 기업 대 기업. 기업에 납품을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했느냐? SK텔레콤은 명화공업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KT는 롯데월드타워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처음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업체인 MSM트론이라는 회사의 무인 경작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시도를 했고요. 그러면 무인 경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와 엮여 있는 거죠. 자, 요 내용들 중요해요. 자, 그럼 무인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로 공장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소득 주도 성장의 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동화 장비 설비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요것은 인공지능 결국 로봇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인 검사 장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물건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눈으로 요거를 확인하죠. 이상 있나 없나 불량을 이제 잡아내는 역할인데 불량 이 물건에 대한 불량을 잡을 때 여기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요 물건이 지나갈 때 이쪽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뭐 여기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쪽에 조그만 이런 흠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지나갈 때 이 카메라로 찍혔죠. 4번 카메라로 4번 카메라로 뭐 이게 983번이었다. 그러니까 983번 분량 이거를 곧장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기계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인 검사 장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5G라는 것이 모든 산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5G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를 따로 떠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업체들, 통신 관련은 요 업체가 있고, 이게 원스텝이고 투스텝이고 이게 쓰리스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지만 서비스 지역이 확장되겠죠. 기지국이 많이 생겨야지만 난청 지역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지국 관련 업체가 KMW, 에이스테크, RF, HIC, 솔리드, 삼지전자, 뭐 CS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죠. 기지국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솔리드나 삼지전자 이런 것들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대로 갑작스럽게 확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삼지전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또다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광내 토크 장비, 뭐 OE 솔루션이나 머큐리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는데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쉬었다 또 다시 한 번 뽑아내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뭐라 했어요? 55,000원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다. 결국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 뭐 앞서서 봤던 그 머큐리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이제 과정들이죠. 그리고 뭐 세 번째가 보면 검사 계측 장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분류에 따라서 요 분류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 분류를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이해를 하고, 아 그러면 지금 5G가 움직이니까 지금은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관련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장비들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검사 계측 장비가 움직일 수 있고, 보안 소프트웨어 업종이 또 움직일 수 있구나. 뭐, 기타적으로 뭐 또 다른 종목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착착착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KMW 움직이니까 똑같이 RFHIC나 뭐 솔리드나 삼지전자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연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 업종은 SK텔레콤, 뭐 LG 플러스, K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업종의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가 납품하고 있는지를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개념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일단은 5G 관련주, 그러면 차트로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뭐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자, 결국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이 꼭지를 한번 다 만들고, 지금 한번 쉬었다가 지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 한번씩 올라오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OE 솔루션 했고, KMW 자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좀 붙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결국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하거든요. 오늘 아까 외국인들 뭐 어디에 샀어요? 통신장비, IT, 그리고 통신장비에 샀죠. 결국 IT 종목군들이 재평가가 되는 것 안에 통신장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면서 지금 주가를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 이런 걸 이제 살 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RFHIC 이런 것도 앞에서 자 한번 고가로 넘어가다가 지금 한번 크게 빠졌죠. 크게. 이게 빠질 때 결국 하위 관련해서 빠졌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악재를 이겨내고 다시 이 쌍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오늘 신고가를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정 부분에 대한 매물은 나왔지만 여전히 이런 자리를 한 번씩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봉은 세력봉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 밑에 자리 안 깬다라고 저는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길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5G 관련주들도 우리가 조금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연간 종목군들도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5G가 제가 요거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했던 게 이제 12월 5일 이럴 때 그리고 1월 달에 또 계속 또 특집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메가 트렌드.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연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처음에 우리가 3G를 쓰다가 LTE로 넘어갈 때 어때요? 야, 3G는 와이파이를 써도 빠른데 굳이 LTE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LTE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느리기 때문에 LTE를 쓴다는 분들도 계시고 무제한 요금 이런 거에서 그냥 LTE 계속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LTE에서 지금 이제 5G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5G 굳이 5G 비싼 요금 들여가지고 쓸 필요가 있나? 사실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 평균 이동통신사 요금이 만원에서 15,000원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5G로 넘어가서 또다시 한 만원에서 15,000원이 또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굳이 지금 LTE 빠른데 저거 쓸 필요 있나? 자, 사람이라는 것은 편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쓰고 편한 것을 쓰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부님들이 집에 식기세척기 있으신 분들 계시죠? 식기세척기 쓰다 보면 설거지 못합니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쓰다 보면 가스 쿡탑 못 써요. 냉장고 없으면 답답하고요. 김치냉장고도 쓰다 보면 김치냉장고 따로 없으면 답답해요. 점점 편한 거를 좀 찾게 돼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있나? 하지만 앞서 봤던 건 산업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5G라는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결국 차트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차트 외적인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거든요.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하는 범위 안에 저는 충분히 이런 변화가 좀 더 나타난 게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는 우리가 안 오른 종목군들도 지금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여기 안 적혀 있는 종목군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IT에 대한 반등, 시장의 재편이 보인다. 지금 오늘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다 대부분 다 반등이 또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의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IT, 그리고 통신 장비,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개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 물론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신라젠이 지금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 어렵죠. 그냥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됩니다. H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돼. 이런 종목과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장은 또 새로운 것을 또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수를 그때 보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코스닥이라는 지수가 있다면, 앞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큰 상승을 한번 보였을 때, 뭐가 올랐댔어요? 벤처가 올랐죠, 벤처. IT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2015년부터 이두 번째 상승을 보일 때또 뭐가 올랐느냐? 이때 제약바이오가 올랐습니다. 이때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면서,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올랐던 이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개편되는 과정이라 봐야 돼요. 지금까지, 뭐랄까요? 제약바이오에 들어와 있던 수급도 이제는 일정 부분이 빠져나오고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유입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한 군데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유행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읽고 있어야 돼요. 그 시장이 변할 때마다 주도주를 보이고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가진 종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IT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교육주 모처럼 비상, 주식판 스카이캐슬 될까 했는데, 우리가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근데 뭐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대학 입시가 그렇대요. 대학 입시가 그만큼 수시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들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메가 MD 뭐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를 찍는 모습, 그리고 뭐 애니 능률, 그쵸?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랐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주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애니 능률이나 뭐 대성 뭡니까? 대성 교육, 뭐 이런 거는 대견에 좀 약하죠. 이런 거는 교육주 중에서도 청담 러닝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이 조금 붙였죠. 그러니까 교육주들이 지금 다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메가 스터디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메가 MD, 메가 스터디, 뭐 청담 러닝, 뭐 애니 능률 교육이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등이 어때요? 결국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는 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오르고, 다음날 또 이거 한번 올라보고, 다음날 이거 한번 올라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점점점점 조금씩 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주들도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 이만큼씩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갈까? 그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애니 능률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던, 보유를 하고 있던 물량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하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을 잠깐 보시면 오늘 1차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가장 많이 터집니까? 결국에는 여기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서, 제일 꼭지에서 거래가 터져버립니다. 그냥 지금 요 자리, 요런 상단에 대한 자리, 뭐 3,700원 요런 자리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물량을 지금은 차익 매물도 일정 부분 나왔을 확률이 높다. 밑에서 자리 잡았던 물량이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오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도 악성 매물 확률이 높잖아요. 물려있던 자리에서의 매물이 오늘 나왔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맞고 빠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바닥에서 어느 정도 또다시 일정 부분을 조금 자리를 잡아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대규모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도 한 3000자리를 항상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또다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다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안에 오늘 일정 부분에 대한 교육주의 차익 매물이 나왔고, 대신에 이런 교육주는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또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다.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도 계속적으로 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검토해보라는 내용에 대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뉴스에 대한 지속성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일정 관심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INC, 여기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뭐 S넷도 그렇고, 코미콤, 아니다. S넷.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뭐 지금 INC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원익 IPS. 자, 지금 횡보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앞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추세적 한 파동이죠. 여기에서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근데 요 추세를 지금은 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하방에 대해서 맞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렇게 그림을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6,000원 기점으로 해서 작은 매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네페스는 지난 시간에도 했죠. 금요일 했던 종목인데 뽑아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중에 이 네페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장 역할을 한다고 보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가는 종목,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순매수가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인데 추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네페스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봤던 기업이 뭐였죠? 시그네틱스. 이것도 이제 후공정 업체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 앞에서 여기 4월달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됐던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지금 한번 주가 빠졌다. 지금 바닥 다져주고 또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세가 다시 한번 더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시가총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오늘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래도 완연하게 조금은 바닥을 좀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또 뭐 오늘 또 미국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안 흔들리면 더 좋죠.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아직 확실한 바닥이 드러난 건 아니다. 그냥 여기쯤에서 바닥이 조금 다져지면서 9월달 좀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제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 오르고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게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 8월달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또 9월 또 첫째 날이 그나마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비록 0.07% 올랐는 거지만 내일 시장 그리고 9월달 시장도 기대를 하시면서요. 추석 전까지 시장의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